네,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47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5월 23일 제16대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이 우리 지역 김해 봉하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고재순 사무총장 전화 연결 통해서 내일 추도식 그리고 앞으로의 추모 일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재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4주기 추도식이 또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올해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이하면서 이곳 봉화 그리고 서울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요. 예. 예, 2009년 이후 해마다 맞이하는 5월이지만 매번 대통령님이 너무 그리고 매번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만 그럴 건 아닐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네네. 그런 목소리와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네네. 추도식이 이어지는데 좀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거의 유사합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봉화마을 대통령 묘역 생태문화공원에 마련된 추도식장에서 예. 예, 추도식이 엄수되는데요. 간단하게 추도식 순서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 네네. 추도식은 김여진 아나운서 사이로 진행되고 추도사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낭독하시고요. 예. 또 18명의 시민이 전하는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추모 영상, 그리고 파페라 가수 한가영 씨의 추모 공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도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예. 매번 우리 권양숙 여사님과 유족 그리고 올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님하고 김정숙 여사님이 참석하시고요. 추도사를 하시는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외에도 각 정당에서 이재명, 김기현, 이정미 대표의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참여정부 인사들, 재단 임원진 그리고 회원해서 한 5, 6천명 정도 참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추도식이 내일 펼쳐지면요. 네. 그 추모 일정은 계속 된다고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5월 한 달간 오프라인 행사는 계속 됐었는데요. 예. 이 외에도 지금 봉화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내일부터 8월 말까지 좋은 책이 필요합니다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요. 네. 그리고 5월을 맞아서 주말마다 개최해온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일요일 2시에도 전시관 다목적으로 해서 개최가 되고 서울도 지난 5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시된 추모사진전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관람하실 수 있고요. 27일 토요일에는 서울 작은음악회 조동의 노래가 너를 부를 때도 개최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추도식을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이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 한 5천여 명 참여해 주신 걸로 저희가 네. 예, 기억하는데요. 물론 많이들 예, 오셨죠. 올해, 예. 네네 올해도 예, 그 이상은 오실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네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뭐 꼭 추천을 네네. 해주고 싶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사무총장님? 지금 전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 예. 내일부로 오프라인 행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네, 온라인 행사도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온라인 행사요? 네네. 예. 방송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예. 지난주 19일 금요일에 방송된 알릴레오 북스 특별편으로 노무현의 명연설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 사이로 윤태영, 광원국, 백승건 작가가 출연해서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본 노무현 대통령 대미 대일 외교만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재단 유튜브 방송으로 5월 중순부터 지금 연재되고 있는데요. 노무현을 말하다라는 이해찬 총리 인터뷰가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밖에도 또 회원 77분과 뭐 도정환 의원 등이 출연한 지금 여기 노무현 특별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죠? 노무현 재단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오프라인은 아쉽게 좀 만나볼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네네. 추도식에 있어서는요. 네, 네네. 온라인 통해서 추도식도 보시고 저희 MBC 경남도 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추도식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또 추모제 일정까지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네네. 예, 끝으로 이제 하루 앞두고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실까요? 네네. 예. 이번 14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번 14주기 주제어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대통령께서 그 퇴임 후 집필하신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 가져온 글귀인데요. 예. 역사는 더디지만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역사가 보면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발전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버리지 말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중단 없는 꺾이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또그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김해 봉하마을에 많이 찾아오실 예정이니까 내일 또 네네. 맞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고재순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